안녕하세요. H성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무턱 보형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면비대칭을 가진 환자에게 시행된 무턱 보형물의 실제 예와 재수술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턱 또는 하악 외소증 또 심한 무턱의 경우에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게 이제 무턱 보형물인데요.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재료는 주로 실리콘 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앞선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실리콘 보형물은 무턱 환자한테 사용되었을 때 대개 제 경험상으로 한 30% 미만에서 정확한 위치에 회전이나 변이 없이 삽입되고 나머지 70% 이상은 대부분 약간의 변이와 회전 또는 이동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듯합니다. 이 환자 역시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한 예인데요. 먼저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 오른쪽 코끝과 볼끝의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이 조금 더 넓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를 이렇게 카펜 페이스트해서 반대쪽으로 넘긴 건데요. 이쪽이 조금 더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이 조금 크다는 뜻이고요. 전체적으로 턱 모양을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내려온 모양이고 이쪽이 조금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습이죠. 정확히는 이렇게 좀 각이 진 모습이고요. 이쪽은 조금 더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얼굴 중심선에서 보시면 입꼬리 위치도 조금 다르고요. 턱 중심선도 지금 현재 이쪽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또 이렇게 턱 끝에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데요. 무턱 환자들은 대부분 입을 담을 때 입을 벌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담을 때 아랫입술을 힘을 줘서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때 작용하는 근육들 때문에 이렇게 턱 끝에 특징적인 주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근육을 잘라준다거나 뭐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절단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피부에 바싹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뭐 절개를 한다거나 했을 때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환자의 고개 든 모습에서도 입꼬리 위치가 높이가 다른 모습 볼 수 있고요. 얼굴 중심선에서 입술과 이 볼이 약간 차이가 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귀 높이도 약간 더 오른쪽이 아래 있고 왼쪽이 위에 있는 이런 비대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3D CT인데요. 보시면 실리콘 보형물이 왼쪽으로 많이 돌아간 모습 볼 수 있고요.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실리콘 보형물의 피크 가장 높은 부분이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모습을 볼 수 있죠. 고개를 더 든 모습에서도 보시면 보형물이 얼굴 중심선에 있지 못하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습에서도 확인할 게 턱끝 하악각의 위치가 좌우에서 높이가 다르죠. 왼쪽이 조금 더 위에 있고 고개를 더 들어서 보면 이 하악각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턱의 곡선 자체도 이쪽은 약간 오목하고 이쪽은 약간 볼록한 이런 비대칭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상 자체도 이쪽이 더 튀어나와 있고요. 이쪽이 조금 더 들어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얼굴 비대칭은 머리뼈 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렇게 두개골 전반에 걸쳐서 하악 또는 광대 높이 이런 모습도 차이를 보이게 되죠. 이 환자에서도 보시면 광대 아치 높이도 다르고 또 아치의 모습도 이쪽은 뒤로 조금 더 빠져 있는 반면에 이 왼쪽은 옆으로 나와 있는 이런 비대칭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측면 사면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 보형물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간 느낌이고요. 왼쪽에서 보실 때도 이렇게 보형물이 왼쪽으로 치우치고 약간 위로 올라간 그런 모습이죠. 신경선까지 오른쪽은 보형물이 위치한 데 반해서 왼쪽은 신경선 넘어서까지 이렇게 회전한 모습이죠. 보형물 위치도 턱 끝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중간 쪽에 위치해서 치아뿌리에 조금 닿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왼쪽은 보형물이 신경을 살짝 건드리는 약간 자극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거된 수술 중 제거된 실리콘과 환자의 하악뼈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본 모습인데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위로 올라간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인데요. 중심선이 얼굴 중심이라고 봤을 때 이쪽에 보시면 보형물에 의한 뼈 침식이 약간 오른쪽에 약간 있고 왼쪽에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쪽에 경계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삐뚤어진 보형물이 삽입됐기 때문이고요.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 보시면 오른쪽은 약간 아래쪽으로 보형물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이렇게
치아 쪽 뿌리 쪽으로까지 약간 비틀어진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환자에 맞는 3DP 보형물을 만들어서 삽입한 실제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약간의 이쪽이 조금 부족하고 이쪽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그 모습 고려해서 이쪽에 약간 더 볼륨 준 모습이고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보시면 돌출 부위에 맞춰서 좌우 약간 다른 모양으로 보형물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수술이 안면 비대칭을 완전히 교정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보여지는 모습을 약간 개선시키고자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시면 얼굴 중심선 빨간선과 하악의 높이를 노란선으로 표시해 봤고요. 수술 전 모습에서 이렇게 이쪽이 조금 일자로 떨어지고 이게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턱 중심 라인이 얼굴 중심에서 턱 중심이 조금 틀어진 모습이지만 보형물 삽입해서 얼굴 중심선에 턱 끝의 위치를 맞춘 모습이고요. 또 이 곡면도 되도록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는 볼륨을 많이 주고 이쪽에는 볼륨을 적게 줘서 약간 대칭적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고개를 더 든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긴 아치 형태를 그리는데 수술 후에 이쪽의 아치 모습을 좀 더 만들어주고 이쪽을 덜 만들어서 이런 비대칭이 좀 덜 보이도록 수술 쪽 조작을 하였습니다. 사면 모습인데요. 왼쪽 사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형물이 제거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3DP 보형물이 삽입된 모습입니다. 약간 하악 쪽에도 볼륨을 줘서 또렷한 하악 턱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도 외측 볼륨을 줘서 하악 라인에 이렇게 보형물을 삽입한 모습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외측 턱 라인을 만들고 이쪽에 신경선 밑에 볼륨을 좀 더 주고 턱의 보형물이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길이를 약간 연장시킨 그런 보형물이 삽입된 모습입니다. 측면 모습에서도 이렇게 비대칭이 있는 모습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좌우 높이 차가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형물을 제작할 때 높이를 조금 볼륨을 더 줘서 하악 라인을 가능한 한 대칭적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이쪽에는 밑으로 만들지 않고 옆으로만 만들어서 이런 대칭 모습을 조금 더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고개를 약간 든 모습인데요. 숙인 모습에서도 이쪽 볼륨 부족한 거 볼륨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얼굴 중심선에 턱끝 위치시킨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볼륨 모자란 부분 이쪽에 볼륨을 줘서 대칭적으로 수술 후에 만든 모습입니다. 환자의 실제 모습인데요. 수술 전 모습에서 하악이 작고 약간 짧은 느낌이 있었던 모습이고요. 이쪽에 체부 쪽에 볼륨이 없다 보니까 이 메리오넷 라인 주름이 좀 더 깊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볼륨을 좀 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킨 경우고요. 이 주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이 주름 자체는 사실은 얼굴 처지면서 생긴 주름이기 때문에 실제 보형물은 아래쪽에만 들어가서 이쪽 꺼진 부분만 약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수술 후 14일째 좀 부어있는 모습이고요. 한 달 반째 이렇게 조금 붓기가 많이 빠진 모습이고 5개월이 넘었을 때, 6개월째 정도 됐을 때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뭐가 좋아졌나, 뭐 턱만 길어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턱 끝에 이런 주름이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약간은 좋아졌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사진을 찍을 당시에도 모든 사진 입을 다물었는데 이제 6개월째 사진에서는 입을 조금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름 평가는 좀 명확하게 하기 힘들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톡스를 주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면과 오른쪽 사면 모습입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볼 늘어진 모습 보이는 것이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조금 개선된 모습이고요. 하악각 턱 라인이 조금 생기면서 이쪽 턱 라인이 조금 또렷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사면 모습에서도 턱 라인이 길어지고 이렇게 턱 라인이 생기면서 이중턱이나 턱목 각도가 좋아진 모습이 보이고요. 여전히 이 근육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측면 모습 보시면요. 턱목 각도가 수술 전에 약간 길이가 부족하고 전진량이 부족해서 조금 블런트한 느낌이었다면 수술 직후 6개월 정도 14일 뭐 한 달 반 모습에서도 보이긴 하지만 아직 붓기가 많은 단계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시면 턱 라인이 턱목 각도가 훨씬 또렷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B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수술할 때 이쪽 근육을 조금 삭제하는 그런 조작을 가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워낙에 짧은 턱을 가졌던 분들에 있어서는 이 B 포인트가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이쪽에 너무 많이 삭제를 했을 때는 또 출혈이나 어떤 함몰 느낌이 나서 그렇게 많이 손을 볼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측 측면에서도 보시면 B포인트 많이 튀어나와 있고 턱끝 전진이 부족한 모습 보이는데요. 수술 직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수술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전진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보시면 이 근육이 찌그러진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이 이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6개월 때 이때 내원하셨을 때 보톡스를 놔드려서 아마 한 2주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 보시면 턱 라인이 좀 모호하게 보이고 이쪽에 볼살 늘어진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수술 직후부터 수술한 6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턱 라인이 조금 또렷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턱목 각도가 훨씬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는 이 하악각을 아주 또렷하게 만들지는 않는데요. 남자분들의 경우는 원하시면 이 하악각까지 또렷한 볼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턱에 대해서 뭐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가장 많이 시행되는 뭐 보형물 또는 턱끝 전진술. 하지만 턱끝 전진술은 하악 외소증이나 심한 무턱 환자에서는 시행했을 때 아주 뾰족한 모습밖에 만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전진량도 한 6mm 이상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턱끝 보형물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데요. 기존의 재료인 실리콘 재료는 약간 이 뼈 표면과 실리콘 바닥 표면이 일치하지 않아서 살짝 움직이거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스크류로 고정을 하고 뭐 실로 꼬매놓고 해도 근육 움직임이나 자세 때문에 돌아가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죠. 그래서 실제 모습에서도 이렇게 회전 변이된 모습이 관찰이 되는 것도 일반적이고요. 무턱 보형물은 간단한 수술임에 불구하고 아주 심한 무턱인 환자에서는 그냥 무턱 보형물보다는 3D 프린터로 만든 제작한 3DP 보형물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다소 익숙치 않은 재료이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제가 지금 5년 정도 사용해본 바로는 기존 실리콘 보형물이나 여타 다른 보형물에 비해서 염증이나 어떤 그런 부작용은 대동소이하거나 조금 더 적지 않나 느끼고 있습니다. 무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무턱 보형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